박수한 역할의 한창동입니다. 저희 모범생들 공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공연하신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 형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뭐. 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 안창용은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준 역을 연기한 김수영입니다. 이렇게 첫 봉만큼 떨리게 막봉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고 일단 10주년 기념이라는 너무 영광스럽고 무거운 타이틀의 막봉 연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조금 무겁더라고요. 너무너무 떨리게 저는 지금 첫 곡 마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막봉이요.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모범생 될 때 기회가 된다면 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 역할 맡은 박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앞에 신경이도 그렇고 태희 형도 그렇고 너무 다 좋은 얘기를 해줘서 저는 이번 모범생들 제가 2010년도에 배우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행복하게 공연한 공연인 것 같아요. 정말 만난 사람들 한 명 한 명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공연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티켓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진짜 형들, 동생들 또 다시 보고 싶은데 또 만날 기회가 이렇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남자 4명, 남자들만 나오면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정말 가장 행복하게 했던 공연인 것 같아요. 너무 그래도 행복하게 잘 받으신 우리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관객분들 항상 그렇게 많이 모범생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손영 역할을 맡았던 김혜라고 합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같이 있기 마련인데 공연은 처음으로 항상 끝나도 힘든 것 같아요. 매일 좀 만드는 뭐 어떤 거 하는 거 한 번 이상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또 다른 작품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뭐 언제 볼지 얘기하는 거 기획까지 듣고 싶고 약속상으로 만나지 않는 게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공연 끝나면 항상 그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약간 뭐 어떤 공연을 하던 간에 약간 뭐 저의 성격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랑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게 한 명씩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작품은 또 며칠부터 진행 해가지고 이단 해가지고 공부를 모든 공부를 하고 왔고 하나의 작품 없이 진짜 공연까지 올 것 같아요. 시작한 그날 애착이 많이 받고 스크린에 추가되지 않게 위해서 10년 되고 나중에 와 세월 역할을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오늘 맞고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또 꼭 이 멤버가 지금 뭐 특공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나중에
중에 또 올라가는 것을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고기 먹으러 가자!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범생들을 쓴 지희선입니다. 저는 안 찍으셔도 되고요. 네, 저희 훌륭한 배우들 많이 오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모범생들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대림외고 고등학교의 졸업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항상 이 행사는 김태형 연출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태형 연출님이 저에게 이번 한 번만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전체 총막공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같이 소감을 나누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꼭 관객분들이랑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관객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학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관객분들과 이 시간을 나누고 싶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 순서가 가장 최근에 했던 2017년 멤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그 다른 멤버분들은 이미 졸업식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네 분이 다 똑같은 졸업장을 받게 되고요. 물론 팀별로 내용은 다 다릅니다. 대신에 17년분들은 한 번도 졸업장을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졸업장 김명준역 김도빈 앞으로 나오세요. 위 학생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작품이 좋아 출연을 결심, 성실히 연습과 조풍 내 놀리기와 혼자만의 교복 입기 가로 열고 점프스트 가로 닫고에 매진하였음. 특유의 친화력과 위트로 학우들과 관계가 좋으나 술 안 마시고 술자리 지키는 특기로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기도, 회사와 서울예술단이죠 학업을 동시에 병행함에도 열정과 책임감으로 좋은 성과를 내었기에 또 응원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만나자는 의미로 또 이에 졸업장을 수여함. 2017년 8월 27일 대림외국어 고등학교 이사장 김수형, 대림 외국어 고등학교 교장 김태형. 다음 졸업장 김명준역 문태유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은 이승원 일대 입학시험을 통과해 놓고 사정상 딴 학교 좀 다니다가 탭도 하고 총도 들고 문태유가 되어 입학. 팀내 작은 거인으로서 연습과 공연에 성실히 임했음. 작품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태도는 급기야 자신의 열정을 체력이 못 받쳐주는 관계로 그를 영양제 성애자, 약인간, 가로 열고 가방에 모기 퇴치제 등 각종 약 보유, 소문에는 종로 5가 보령약국에서 출몰한다는 얘기가 있음으로 만들었고 덕분에 매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불꽃 열기를 볼 수 있었음. 감사의 마음으로 이에 졸업장을 수여한 이와 같습니다. 졸업장 박수환역 안세호 앞으로 나오세요. 본 학생은 2017년 팀내 최고령자로서 입학시험 당시 교복 입는 것이 양심에 걸린다는 말을 해놓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이를 극복, 가로 열고 특히 그의 개다리춤은 매우 인상적, 가로 닫고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음. 소문으로만 듣던 좋은 형, 겁내 웃긴 친구, 괜찮은 인간이란 얘기 사실로 판명. 참고로 반장 서민혁의 출석부 개그를 자꾸 부추겨 객석을 썰렁하게 만든 숨은 공신이기도 함. 앞으로 행복한 배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졸업장 박수환역 안창용 앞으로 나오세요. 본 학생은 올해 두 번의 입학시험을 거쳐 들어온 인재로서 1차 한번 보고 2차 또 한번 봤어요. 엄청난 열정, 놀라운 체력, 가로 열고 본인이 면접 때 체력이 작점 이랬음. 자기가 체력이 제일 좋다고. 가로 닫고 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냈음. 교무실에서는 뽑길 잘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음. 일찍 오고 늦게 가는 성실함이 돋보이며 특히 주량과 주도가 뛰어나 가로 열고 졸업생 윤나무에게 술을 가르쳤다 함. 가로 닫고 든든한 동료애를 보여줬음. 그는 어디다 갖다 놔도 반드시 살아남을 배우이기에 그의 미래를 응원하며 졸업장을 수여함. 2017년 8월 27일 이와 같습니다. 졸업장 안종태역 박은섭 앞으로 나오세요. 이 학생은 열정과 성실로 성공적인 연극 데뷔를 이끌어내었음. 이로써 동명이인의 배우와 헷갈리는 선명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관객은 더 헷갈릴 수 있겠음. 형 같은 동생인 줄 알았는데 동생 같은 형이기도 해 귀엽 점점점 딴 얘기가 있음. 자신의 역할을 매우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연기하여 큰 손으로 야구 배트를 쥐고 있을 때 관객들의 심장이 그의 손에 쥐어질 것 같은 쥐임 연기를 보여주었음. 이에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근사하고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8월 27일 축하합니다. 졸업장 안종태역 권동호 본 학생은 육아, 가로 열고 AKA 라 아버지, AKA 안나 남편, 가로 닫고와 학업을 병행하는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과 명석함으로 자신의 역할을